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가장 돈이 많은 아이 탑10 평균 나이는 10살도 되지 않는 9.7세. 그들의 평균 자산은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9.7세에 1조 3천억 원을 가지려면 태어난 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억씩 모아야 가질 수 있는 액수인데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뭘 하면서 살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걸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카다시안 패밀리의 셋째, 직업이 킴 카다시안의 동생인 클로이 카다시안과 LA 레이커스 속 농구선수 트리스탄 톰슨 사이의 첫째 아이인 트루 톰슨이 차지했습니다. 카다시안 패밀리의 구성원답게 임신부터 태어난 소식까지 인스타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 트루 톰슨은 평범한 아기들이 곰돌이 사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 14개의 에르메스 버킨백 사이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가방 하나당 2천만 원씩 잡으면 사진 소품 값으로만 3억쯤 될 것 같네요. 9위는 탐 크루즈와 케이트 홈즈의 딸 수리 크루즈입니다. 수리 크루즈는 어려서부터 인형 같은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5살 땐 세상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유명세를 토대로 자신의 패션 블로그들을 운영하며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최근에는 배우로도 데뷔해 2023년 한 해에만 13억 5천만 원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아빠가 톰 크루즈인데 저 정도 재산? 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톰 크루즈는 케이트 홈즈와 이혼을 하면서 수리 크루즈가 4살 때부터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당시 협의 조건에 따라 수리 크루즈에게 매년 약 5.3억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양육비도 수리 크루즈가 18세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니 16세인 수리 크루즈로서는 아빠 찬스도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8위는 자기 힘으로 캔디 회사를 만들어 가장 어린 경영인으로 뽑히고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으로 두 번이나 초청한 졸리 캔디의 CEO 알리나 모스입니다. 알리나 모스는 어려서 이빨이 썩는다며 부모님이 막대사탕을 사주지 않자 이빨이 안 썩는 막대사탕은 왜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자일리톨을 이용한 사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를 보며 사탕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시도한 끝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달콤한 막대사탕을 개발했고 본인이 그동안 모아왔던 용돈 470만원가량의 돈을 투자해 7,000개의 막대사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때가 알리나모스가 9살 때 일이라고 하니 정말 남다른 실행력이 있는 어린이네요. 이후 알리나모스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 졸리캔디라는 회사를 차리고 사탕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월마트나 홀푸드마켓 등의 대형마트는 물론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링 롤리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7위는 발렌티나 팔로마 피노가 차지했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귀족의 냄새가 나는데요. 그녀의 아빠는 케링그룹의 오너이자 60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앙리 피노입니다. 케링그룹은 구찌,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등을 소유하고 있는 LVMH에 이은 전세계 2위 명품 그룹입니다. 엄마는 유명한 멕시코계 배우 셀마 헤이엑인데요. 셀마 헤이엑도 멕시코에서 석유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짱짱한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셀마 헤이엑은 구찌 가문의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인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구찌 살인을 함께 공모한 피나 우리 엠마 역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찌를 보유하고 있는 가문의 오너가 구찌 살인사건을 함께 공모한 여인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재미있네요. 6위는 무려 3,5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라이언월드의 주인공 라이언 구안입니다. 4살 때부터 장난감 언박싱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라이언은 3년도 되지 않았을 때 이미 구독자 수 2천만을 넘었고 2018년에 유튜브 수입 1위를 기록하며 유튜브 수입으로만 295억 원, 2019년에 338억을 벌었다고 포브스가 발표했습니다. 라이언월드 채널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엔지니어 일을 하던 아빠와 고등학교 화학선생님이던 엄마를 포함해 라이언의 쌍둥이 동생들까지 유튜브에 나오며 장난감 언박싱에서 교육 컨텐츠,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컨텐츠로 확장을 하며 가족 사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5위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영국의 로얄 패밀리의 막내 루이스 왕자입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왕세자비의 셋째 아들인 루이스는 아빠 윌리엄 왕자, 형 조지 왕자, 누나 샬럿 다음 네 번째로 왕위 계승 서열에 올라있는 사람인데요. 할아버지 찰스 3세가 74살의 나이에 왕자리를 차지했으니 이변이 없는 한 루이스가 왕이 될 기회가 올 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왕족으로 올라오니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부터 5천억대로 확 뛰어버리는 위험이 느껴지네요. 4위는 킴 카다시안의 패밀리의 막내 카일리 제너와 트래비스 스캇의 첫째 딸 스토미 웹스터입니다. 카일리 제너는 4억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0만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화장품 회사 카일 코스메틱을 창업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카일리 제너는 자수성가한 여성 100위 리스트에 유일하게 20대의 나이로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카일리 제너는 인스타와 유튜브에 스토미가 태어난 날부터 스토미 사진과 영상 업로드를 시작했는데요. 스토미의 첫 사진은 무려 1900만 좋아요를 받으며 태어나자마자 가장 유명한 아기가 되었습니다. 스토미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며 카일리 제너의 게시물 중에서도 가장 좋아요가 많은 사진은 스토미 사진들인데요. 그만큼 가지고 노는 장난감, 책은 물론 간식, 옷, 신발 등 모든 아이템들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미 여러 브랜드들에서 광고 의뢰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카일리 제너와 트래비스 스캇은 스토미 웹스터가 태어나자마자 신탁회사에 스토미 관련 모든 금융
금융거래를 위임하여 스토미가 버는 돈을 운영하게 하고 스토미가 21살이 되면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신탁회사에 따르면 스토미는 이미 10채 이상의 집과 4개의 럭셔리 요트를 가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30억, 채권에 30억, 주식에 350억 원 등이 투자되어 있으며 600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3위는 11살의 나이에 1주를 가지고 있는 비욘세와 제이지의 첫째 블루아이비 카터입니다. 비욘세는 7천억, 제이지는 3조 3천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둘은 블루아이비 카터가 태어나자마자 2천억 원을 블루아이비 카터 명의로 예치하고 신탁회사에 맡겨 자금을 운용하게 했습니다. 이 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아이비 카터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돈만이 아닌데요. 제이지는 딸이 태어나고 이투루 글로리라는 노래를 발표하는데 노래 마지막에 갓난아기 블루아이비의 옹알이와 우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면서 블루아이비 카터는 울기만 했을 뿐인데 최연소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9살 때는 엄마인 비욘세의 뮤직비디오 브라운 스킨걸 피처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며 최연소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사람으로 또 한 번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비욘세 월드투어에 따라다니며 콘서트 무대에서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자신의 재능과 명성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위는 언젠가는 영국의 왕이 될 남자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왕세자비의 첫째 조지 왕자입니다. 조지 왕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1위와 함께 묶어 해보죠. 1위는 조지 왕자의 동생 샬럿 공주인데요. 왕위 계승 순위로 봐도 아빠 윌리엄, 오빠 조지 왕자 다음 세 번째 순서인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일한 공주라는 위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왕실은 개인 재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크라운 이스테이트라는 영국 왕실 자산 공사에서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토미 웹스터나 블루 아이비 카터가 신탁회사에서 돈을 굴리는 것처럼 왕실을 도는 크라운 이스테이트가 통째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지 왕자나 샬럿 공주의 명의로 저만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 숫자는 그들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얄 패밀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특히 영국에서는 골프팬이 많은 만큼 이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화제가 되는데 그중 샬럿 공주의 아이템들은 공개되자마자 완판 행진을 기록하며 대단한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돈이 많은 어린이 탑10을 알아봤는데요. 10명 중 3명의 영국 로얄 패밀리를 제외하면 7명이 모두 미국 아이들입니다. 그중 2명이 이미 자수성가로 돈을 번 아이들이고 2명은 인플루언서 집안 킴 카다시안 패밀리인 걸 보면 미국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가 맞는 것 같네요. 흥미로운 건 카다시안 패밀리 중 가장 유명한 킴 카다시안의 아이들은 순위권에 없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넷이나 있어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킴 카다시안이나 카니가 워낙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수전은 어떤가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